경기도가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에 다달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최지연 기자 리포트 보시죠. 성남시 미금동에 사는 20살 박종서 씨.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직업훈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직. 회사 교육 등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정규 직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것저것 세금 떼면 100만 원 남짓. 작아도 자신이 스스로 일해 번 돈이라 볼 때마다 뿌듯하고 신나는데 솔직히 짜임새 있게 쓸 방법은 잘 몰라 여태 계획 없이 소비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다 최근 박 씨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알게 됐고 월급으로 생애 첫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적금 누림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 만기를 해지한 날에는 재산을 조금 형성하는 그런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돈을 더 모아서 뭐 독립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첫 로또 같은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가 가입한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중증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가입자 등과 토크 행사를 열어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 통장 가입자는 매달 만 원 이상 10만 원 내에서 액수를 선택해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에 적립액의 두 배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아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더 그것이 증식되고 커나가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뭐 도에서 뭐 아주 작은 그 성의라고 할까요? 지원이지만 이 누림통장 통해서 그 첫 목돈 마련하는 그 경험 꼭 해보시고 그걸 계기로 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예를 들면 본인 저축액이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일 경우 경기도와 시군 적립금이 2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붙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월 10만 원 이내로 소액 저축을 이어나가면서 갓 성년이 된 장애인들에게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것으로 장애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만기 적립금은 학자금이나 주거자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취업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합니다. 소득도 낮고 고용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1차 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1차엔 도내 975명의 중증장애인 청년이 참여합니다. 2차 모집도 앞두고 있는데 사업 신청 방문은 거주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가서 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